네, 지금 한 10분 지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지금 계시는데. 네, 저는 교육학과의 임철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 또 보니까 여기 강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 세션이고 지금 학교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오지 않으셨는데 이제 몇 분은 오시는 걸 봤고요.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 4주차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학과에 있지만, 사범대학의 그 미래교육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면서 이런 최근에 최신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지금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강의를 이미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빠르게 교수님들이 적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침 저희들이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8분의 교수님을 면담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리뷰를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하고 또 그런 교수님들이 하는 것하고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학과에 있지만 이번에 리뷰를 할 때 공과대학 교수님 한 두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훨씬 저보다도 원래부터도 그러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구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익숙하신 선생님들 빨리 그쪽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좀 구입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강의를 연구실에서 하실 때, 연구실에서 강의를 할 때 칠판에다가 막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칠판에다 쓰는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여러 기술들이 현재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판 같은 게, 왓콤에서 나온 판 같은 데 글을 쓸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왓콤을 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요. 이 글을 쓰는 거하고 화면하고 나타나는 게 좀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이제 좀 이렇게 불편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마 이미 가지고 계신 분 있겠지만, 이 아이패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이제 글을 쓰는 기능이 이 펜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다른 태블릿 PC가 많이 발달하겠지만,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넘어가면서 연구실에서 내가 강의를 하겠다. 근데 강의를 할 때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PDF 파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에다가 그 학생들이 과제물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PDF 파일에 올려놓고 이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막 오셨으니까 미리 좀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줌을 지금 설치를 해서 화면을 공유를 하면, 네, 요게 지금 제가 또 이게 연구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혹시 미리 지금 아이패드를 연구실에서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분 이미 저분은 선생님이 이제 잘 쓰실 텐데 제가 쓰는 거 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게 올리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PDF 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PDF 파일의 빈 칸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한 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근데 오늘 지금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글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나타나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운영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을 좀 못 쓰지만 어쨌든 마우스 가지고 쓰는 것도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 이게 과제를 내면 이 과제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고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이런 내용들은 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똑같이 연구실에 때 두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펜은 어떤 거를 어디서 샀는지. 아,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대학교에 빨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교. 저 아이패드를 살 때 거기에 딱 똑같이 있는 애플 펜슬입니다.
일반 펜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플 펜슬이라서 따로 구입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미리 구입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공과대학 교수님들 가보시면,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의 언론홍보학과 이런 쪽, IT에 좀 민감하신 교수님들은 다 이게 있더라고요, 벌써. 이걸 가지고 쓰시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이런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여기다 막 글을 쓰시면서 이제 요 줌이 촬영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다 선생님 아무리 카메라를 대더라도 이것 자체가 화면을 캡처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다음부터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참고로 지금 현재 이런 그 기술적인 발전과 관련돼서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이제 state of the art죠. 지금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예시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배경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제가 줌을 통한 공유를 좀 중지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그래서 금방 봤던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그 교육공학이라든지 교수설계, 이러닝,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강사님들은 여기 왔었을 때 이제 베이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강의 자료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강의는 내 연구실에서만, 강의실에서만 학생들만 듣는 거야 아니라, 최근에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운동이 이미 되어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일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전체 강좌는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ETL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강사님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점점 주어질 텐데, 요즘에는 놀라운 것은 이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강의했던 자료가 그대로 또 녹화가 되고 그걸 나중에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강의 자료를 잘 준비해서 줌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저희들 올 거라 다들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줌을 세팅을 했긴 했는데 뭐 굳이 이제 접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최근에 이제 이런 실시간 그 비대면 강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잘한다라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는 선생님들이 약간 불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안정되게 잘 나아가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 약간 좀 이렇게 버벅대는 게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유의했던 그런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 자료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특정 어떤 교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교수님 강의가 2004년도에 녹화했다고 합니다. 철학 쪽이죠. 지금 2020년이 16년 전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2004년도에 촬영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교과 내용에 따라서는 오래전에 촬영한 것도 충분히 교육적인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1800년대, 1900년대 텍스트북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올려놓고 저 상황까지 봐서는 아마 교수님이 요 실시간 강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뭘 했는데 그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학생들로 하여금 뭐야 이거 옛날 자료 이러고 아무것도 우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그런 어떤 안내 프로세스라든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프로세스가 없었고 그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 강의로 넘어갈 때 그 학생들한테 어떤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나머지 과제를 내고 하는 아주 이제 베이스, 미국의 뭐 캐나다 옛날 원격 교육이 실은 그게 있었습니다. 텍스트 자료하고요, 일반 동영상 자료 쫙 보여주고 과제를 쭉 해결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서 학점을 주는 대학이 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단가가 아주 싸죠. 자기가 혼자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이 되게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걸 비난하자는 뜻은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자료 책 주고 옛날에는 정말 보고 그다음에 라디오 듣고 책 보고 시험 보고 끝.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지금 초반에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비대면 강의로 넘어갈 때 동영상 강의 자체를 올려놓고 비대면 강의가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 가지 컴포넌트고 다른 요소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침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줌이 그전에도 저도 실은 이 3월 달에 강의하기 한 달 전쯤에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야, 이게 줌을 통해서 무슨 그 원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회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거야?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교육공학인데 평생교육 하시는 교수님 전화가 온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줌을 그때 강의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회의를 할 때 사용해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40분 공짜. 그 어떻게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대에서 위에 브레인들이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줌으로 가자. 왜냐면 실시간 강의니까. 그리고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고 제가 지금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 줌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중에 한 몇 분이 줌을 사용하시겠다고. 반절은 사용하시겠다. 일단 체크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대부분 거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반절 교수님이 동영상 자료가 내가 있다. 아니면 동영상 자료를 찍어서 올리겠다 하는 분이 또 반절이 있으셨어요. 한 몇천 명 조사를 우리 CTL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줌을 일단 여기 계신 교수님들 혹시 줌 나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수업들. 나는 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없죠. 다들 지금 그 줌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는 웹엑스라고 이건 시스코라고 해서 미국의 그 온라인 시스템 업체인데 걔네들이 개발한 거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웹엑스는 저도 이제 아직 직접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국내 몇몇 대학들이 저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아주 안정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죠. 성균관 대학교는 이런 데 저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깜짝 놀란 게 유튜브 라이브를 사용하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교수님이냐면 뭐 나중에 다 알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이 칠판에다가 강의를 막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는 게 나는 매우 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에 정말 이런 강의실에 와서 혼자 막 촬영 이렇게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를 자기 장비를 가지고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의를 오늘 이제 왜 운영 전략이냐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지금 선생님들이 모신 이유는 아마 선생님 직접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습이 뜨고 아마 선생님들 그 자기 했던 거 나중에 촬영에 여기 녹화된 걸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보죠. 지금 요 화면이 나타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비디오를 꺼버려요. 자기 모습 안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만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다 비디오 끊은 그 교수님도 계셔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켜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대학원 과목이라서 한 20명 내외예요. 그게 많지 않아서 견딜만한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50명, 80명. 제가 지금 이번에 인터뷰했을 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교수님 80 내지 9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 선생님들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터인데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도 물론 잘 하시지만 연구실에서 이런 줌을 통해서 설명할 때도 나름대로 내가 뭐 설명할 만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이야기를 잘하고 버벅대지 않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앉아서 어쨌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의 그 직접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화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좋긴 좋은데 비디오를 오프하는 이 관행이 처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좀 고려한다고 이것을 끄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충수입니다. 끄는 순간 학생들의 화면에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교수님도 일단 강의할 때 힘이 들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냐 교실 수업의 인터랙션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교실 수업의 실제감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게 가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교육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를 오프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채팅방을 오픈시켜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채팅 옆에. 그런데 결론은 혹시 교수님도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잘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채팅방 그러면 뭐 그대로 둘 거냐?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게 학생들 인터뷰를 해봤어요. 저희 아까 그 8개 클래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일단 놀라웠게도 학생들도 일반 교실 수업에서도 물론 잘 듣지만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열심히 잘 듣습니다.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이 오 좋다.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기 그 칠판에 때 좀 잘 안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쉬는 시간만 좀 주면 너무 막 길게 하면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 근데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 교수님은 제 강의 시간 때 제가 인비테이션을 했어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침에 그 연구실에서 강의를 하셨고 특강이죠. 우리 학생들이 요 자료를 가지고 봤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그러니까 모시기 힘든 교수님인데 줌을 통해서 모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채팅방 있지만 질문하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때로를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교수님이 학생이 이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계속 강의를 막 해나간다는 거예요. 75분 강의면 시작해서 한 50분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 좀 애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확인하지 않더라.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있었죠. 학생들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디오가 오프가 되니까. 즉 학생들 화면도 꺼지고 때에 따라서는 교수님 화면도 꺼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소리만 들으니까 소리하고 이제 화면은 물론 보입니다. 강의를.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비디오를 좀 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지금 현재 교수님들 일반 강의에 지난 학기까지 다 하셨어요. 거의 이런 비대면 강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반 강의 했던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을 막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학생들 손을 들고 대답하는 그 정도만 하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그 강의실에서도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강의실 수업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일반 강의실 수업 도중에 이미 어떤 교수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들이 의견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수업 전중에 그다음에 팀별 활동을 하거나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동영상 자료를 미리 보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하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넘어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약간 고려해서 수업을 좀 최적화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수업이라는 그 특징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님 렉처 말고 추가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여러 가지 아까 채팅방도 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LMS, ETL이라는 LMS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비대면 수업에 이미 최고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가는 상태가 바로 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돈을 벌고 있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강좌당 수강 인원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아주 엘리트 스타일의 어떤 교육이지만 그리고 걔네들이 이미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시고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요 학생들이 이렇게 상단에 잘 화면이 뜨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5, 6년간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제 이 학교가 지금 아마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다른 일반 오프라인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허둥될 때 이 대학은 이미 이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받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 제 강의도 지금 하지만 8분의 강의를 쭉 리뷰를 하고 아마 여기 교수님들도 이제 나중에 같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잘 되더라, 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터인데 그 데이터가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데이터인데 선생님도 아마 익숙한 분이 있겠지만 요지는 뭐냐? 제 강의도 지금 선생님들 듣고 계시는데 온라인상으로 넘어가면 학습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어텐션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도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50명의 학습자가 온라인에 동영상 강의를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바로 그다음부터 쭉쭉 떨어지는 사람을 잘 접속 안 하고 거의 안 움직인 학생들이 있다. 이거 로그인만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한 10분쯤 요쯤 때 최근 50명까지 떨어져서 한 100명이 인액티브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는 한 20분 동안은 딴짓 하다가 한 30분 지나면 다시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강의 자료는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런 유사한 종류의 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지는 영상 자료로 학습이라는 상황에 넘어갈 때 학습자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10분, 15분, 20분? 그 정도라는 겁니다. 제발 40분, 5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모티베이션이 매우 높은 학습자는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딴짓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걸 고려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의 자료를 줄여서 20분짜리, 10분짜리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그래 학습자들 집중해서 보지 뭐 50분, 70분짜리 만들어 놓고 다 봐라.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할 때도 영상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선생님이 줌으로 할 때도 강좌의 특징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능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신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특정 학생과 질의응답해도 좋고 또 여러 학생이 같이 질의응답해도 좋고 뭐 게시판에 뭐 글을 올리기 좋은데 딜리버리, 일방적인 원웨이 딜리버리는 최대한 하고 싶더라도 한 15분에서 20분만 줄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르바 스쿼어에서 나왔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 얘가 뭐냐. 여기 지금 뭐 몇 가지 20명 이내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학습자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정평입니다. 많아지는 순간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죠. 80명 학생한테 강의하고 인터랙션 하려고 하면 20명 이상 3, 4, 50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 학생들 따로 다른 방식으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우리 줌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일방적인 강의 말고도 뭐 퀴즈라든 여러 가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끔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헷갈려 여기 보면 빨간 불빛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불빛, 녹색 불빛 뭐 이런 불빛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대한 정확한 지금 그 소리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학습자가 지금 인액티브하게 별로 질문도 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신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그 학생은 교수님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다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학생이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공부 이렇게 안 하고 인액티브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기계가 교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저 불빛이 그러면 저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교수님한테 미리 여기 지금 교수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 교수님한테 미리 학교에서 이건 좀 루머 같은 건데 10분, 15분 이상 교수님이 계속 말을 하면 교수 마이크를 꺼버리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분명한 소스는 아닌데 그 정도로 근데 분명한 맥심, 그 기본 원칙은 뭐냐면 학생들의 참여를 15분 간격으로 반드시 확보하라는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끈다고 할 정도는 정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도 지금 마찬가지 막 교수 혼자서 이제 떠들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떨어진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초점은 이렇게 하라. 제발 원웨이 딜리버리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 몇 가지 원리들과 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대학교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그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잠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도 제가 같이 띄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가서 ETL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자꾸 뜨는데 어쨌든 제 과목에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이 화면이 떠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잘 안 없애져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ETL에 가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뒤에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그 편집 모드 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마 이거 편집 모드 이런 걸 해오게서 사용을 하십니까? 혹시 교수님들 계셔 하나서 있죠. 요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요게 지금 그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면 요게 지금 놀라운 그 연구 결과 베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아예 케이스가 학습 활동입니다. 액티비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교수들이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잘 올릴 수 있는 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섹터를 나누어서 메뉴들이 있고 이 화상 강의가 이제 최근에 여기에 지금 애드온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 이미 들어가셨겠지만 저는 3월 3일, 3월 9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걸 안내를 눌러보면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대면의 그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일주 전에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를 제가 기대하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1주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2주차 과제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에 바탕을 둔 건 이걸 누르면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하세요라는 것을 파일 아예 공식 문서로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주차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전체 프로세스하고 여러분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기해서 올려놓는, 그러니까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개요 기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전에, 그 다음에 강좌가 진행되면서 매 주차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고 이런 활동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면 애들이,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교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주 도대체 뭐 할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면 항상 또 주마다 이게 바뀌어져 가거든요.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 ETL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이게 그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LMS를 통해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그럼 잠깐만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는 만약에 교수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강의 자료를 촬영해서 올리면 제일 좋고요. 저는 그때 마침 이와 유사한 종류의 강의 자료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영상 자료 3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건 이쪽 CTLA에서 있었을 때 여기 조그마한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던 자료인데 예를 들면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봤던 그런 화면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이 소리가 조금 안 나지만 뒤쪽에 가보면 네, 지금 소리가 예,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이 화면 자료를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10분짜리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링크에서 올려놨고 그 이 자료가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게 요즘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으로 학교 그 커스머스라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쪽 ETL에서 접속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꾸로 보면 어떤 것도 이거 연장선에서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줌으로 수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 저도 처음에는 제 PC에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클라우드 자동으로 저장되어 이거 제가 다운받아서 제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교수 체제 설계 강의라고 하는 이걸 제가 링크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강의 도중에 이루어졌던 그 자료가 놀랍게도 이게 지금 2시간짜리 강의 첫 번째 강의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강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 모습도 지금 연구실에서 하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쭉 진행되면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강의 자료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보게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보니까 한 이중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못 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다운받아서 안 보게끔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빗 문제도 있어서 2주간만 복습용으로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세싱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은 따로 학교의 policy라든지 교수님 개인 결정을 좀 내리셔. 왜냐하면 개인 학생의 모습이 있어서.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수업 강의하시는 거 PPT 영상도 띄우시고 줌 수업도 하시고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내용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를 제가 미리 강의한 자료는 기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기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제가 이따 알려드릴 질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그 강의는 좀 근데 몇 년 전 내용이잖아요. 그럼 제가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전체 메인 세션 중에도 이러이런 포인트는 학생이 질문을 고려할 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줌 시간에 앞부분에 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적화된 어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고, 그리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블렌디드하게 어프로치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렉처만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학생의 질문을 받아서 수업 중에는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블렌딩하는 상태가 이제 최적화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지금 멋진 말을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이 하던데, 뭐 무슨 노멀하지 않은 게 노멀하게 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노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그 자기 수업하는 것을 촬영해서 올리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었어요. 강의실에 가면 그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구실에서는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은 선생님들이 강력한 그 강의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베이스는 약간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민감한 용어는 이제 정말 안 쓰셔도 되죠. 뭐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뭐 발언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해서 하시고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또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게 줌이 혹은 이런 종류의 플랫폼이 확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안내하라라는 그런 측면,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세션을 이제 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내하는 거 했고요. 그래서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 익스펙테이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비대면 수업은 더더욱이나. 안 만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다양한 경로로 알려줘도 학생들은 헤매게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경로로 무엇을 여러분에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명 시간을 좀 짧게 하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연구 결과라든지 미네르바 스쿨의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면 이제 줌으로 막 시작을 하면 안내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정리하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늘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5분 동안 하시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근데 끝날 때 후다닥 끝나지 마시고 막판에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 했고 질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양쪽을 빼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선생님께서 메인 세션인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지금 50분이나 75분 수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 교수님이 1A 방식으로 메시지 자체는 20분 내로 한번 최대한 약화시켜 보라는 게 연구 결과, 실제 학생들의 반응,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 이겁니다. 세 개 합쳐져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시간에 뭐 할 거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그 질문과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짧게 너무 길게 하면 또 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세션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하게 되는데 강의 중 강의 내용 요약 및 질문하기라는 그 게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제가 이제 앞부분에 그 20분, 30분 막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탑하고 금방 내가 강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적고 쉬는 시간 갖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3, 40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쭉 듣다가 이런 걸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게시판을 열어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그러니까 그 똘똘한 학생들은 제가 이런 익스펙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들으면서 ETL을 열어놓고 교수님께서 쭉 질문하시면 노트 필기도 하고 그 질문이 있으면 올렸다 나중에 자기 노트북에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나 무작위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그 수업 끝날 무렵에 뭐라 요약을 막 하고 막판에 이 학생 아직 질문이 없다네. 없는데 몇몇 학생도 꼭 질문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쉬는 시간에 빨리 한번 쭉 보고 또 질문도 본 다음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걸 가지고 후반부를 조금 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 렉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련해 아주 중요한 기록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설명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수강료는 좀 많긴 합니다만 그게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보는 거예요. 아, 이 학생도 이런 질문을 했구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또 답변하게끔 제가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알아서 답변을 해서 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저걸 매주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학생들의 참여 수준하고 네. 견딜 만한 수준 따라서.
예, 네, 여러 가지 방식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저걸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거를 분을 올리라 그러면 담당생 먼저 올린 거 보고 뺏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어, 뭐 그거 어떻습니까? 그럼 똑같은 건데. 왜냐면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다양한 관점의 이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피해 관리해주시나요? 저 중에도 제가 저걸 이제 쉬는 시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쭉 보고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공통된 것도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보고 다음번 강의 시작할 때 앞부분에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선택적으로 내 강의에 정말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학생들이 엉뚱하게 이해한 게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런 부분만 선택적으로 나머지는 시간이나 열정이 있으시면 끝나고 난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답을 한번 해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액티브하게 된다는 거죠. 네, 토론방을 만들어가지고. 토론방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런 방들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원리는 렉처 자체를 너무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스탑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세션을 가져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신의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둔 매우 좋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와서 왜 그 원의 딜리버리만 이렇게 내가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려운 것들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실제감을 확보하라. 이걸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비디오 오디오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학생들이 지금 다섯 명 정도 화면이 나와 있는데 아까 지금 제가 그 강의 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그 약간 유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PC 전체, 노트북 전체 화면에 얼굴이 착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야 이렇게 가까이 와 좀 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앞에 교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실제로 온라인 강의의 넘버원 규칙이 이 상반신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원칙은 얼굴만 크게 해서 딱 보여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디오를 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선생님 여기 없구나. 나 딴짓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딴짓 할 수 있죠. 물론 그 자유가 있지만 교수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하도록 최대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한 한 4, 50분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15분 동안 놀으라 이거예요. 쉬고 릴렉스하고 다시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공부하는 그 시간에 어텐션을 잡는 역할도 학생들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수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 교수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비디오를 절대 오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디오를 켜고 오디오는 오프시키면 됩니다. 오디오는 켜면 안 돼요. 오디오는 말할 때만 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뭐 갑자기 무슨 문 여는 소리, 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오디오는 꺼놓고 말하고 싶은 사람만 그 오디오를 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디오를 켜고 오디오를 끄는 그게 이제 실제감을 주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교수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뭐 학생들이 딴짓 하는데. 당연히 무작위로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 파티시페이션 점수를 내가 분명히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의견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강의를 잘 따라오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조금 생각해야 될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게끔 하는 것도 당연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질문, 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의 그 아까부터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질문 혹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 전중에 제가 이제 질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참여입니다. 질문이나 참여 기회를 수업 전중에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료집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 수업 전에 질문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잠깐 수업 전에는 LMS에 질문을 올리는 건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여기 뭐 학생이 있지만 제 수업은 대학원 수업이지만 일반 대학원 수업에 비해서 학부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다른 수업에 비해서 보통 예상되는 수업에서 미니멈 두 배.
때에 따라서는 세배의 양을 요구한다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하시면 학생들 다 도망가니까요. 여기 한 반절 정도의 어사이먼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원 학부라 제가 두 배, 세 배로 알려져 있고 그래도 저는 이제 끝까지 몰고 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결과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학생들이 계속 수강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핵심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거든요. 막 요구를 하고 아무것도 계속 안 해. 그러면 그건 이제 확 내려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 그래서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께서 내가 이번 시간에 뭐 하겠다, 이번 학기에 뭐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expecta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수님 잘하는 lecture.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아, 잘하신다고 보고 학생들이 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실은 교육의 에센스입니다. 이걸 잘못했거나 뒤에 피드백을 안 주면 아무리 렉처를 잘해도 실질적인 임팩트는 없다라는 게 다양한 연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셨을 때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연장선에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2주차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2주차에 강의를 들으러 학생들이 올 때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저 못 찾아요. 2주차 강의 주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자료라든지 제가 준비한 그다음에 책을 또 어사인을 합니다. 그 책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학생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보셔요. 조회수가 되게 25, 30회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렉처를 해가지고 딜리버리 할 수 있고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요만큼 있다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확대하는 게 너무너무 넓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딜만한 수준이어야 되죠. 너무 이제 넓으면 이제 폭파하니까 그 레벨을 이제 잘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업 전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줌으로 시작할 때 일부분 커버합니다.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 이런 질문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커버하는데 그 커버하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수업 중에 질문 확보 방식 아까 좀 했었죠. 이 ETL을 잘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 강의 중 강의 내용 요약 및 질문하기라든지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쪽에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줌이 있고 그 옆에 ETL을 떠놓고 ETL에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제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업 후에도 이제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 질문보다는 수업 후에는 제가 2주차 강의 주제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가지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시간에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리플렉션을 해봐라. 이 리플렉션은 이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학습을 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딜리버리 중요하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고 그걸 글로 적고 요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리플렉션이고요. 그 리플렉션을 학생들에게 작성하게끔 하고 이렇게 PDF 파일을 올리게 되면 이 PDF 파일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드백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중 후에 사전 질문, 수업 도중에 질문, 수업 후에 성찰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알아서 선택적으로 한두 가지를 학생의 그 기대 수준이라든지 따라오는 것을 보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초점은 제발 렉처만을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바로 퀴즈나 혹은 연습 문제를 활용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넘어가야 될 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크게 하면은요. 하나는 제가 지금 보통 교실 수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Active Response System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답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 Active Response System을 제가 가동을 지난주에 한번 해봤는데 가동을 시키면 학생들이 똑같이 거기에 접근이 됩니다. 접근이 돼서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을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티브에 접속을 해서 이미 사용하신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접속을 해서 하라는 게 있고요. 좀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대 교수님들이 좀 사용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구글 그 설문지 퀴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그 시간이 되면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여기가 지금 되면 아 그건 여기는 없군요. 제가 여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은 그냥 사용하시고 잘 이게 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이제 여기 CTL이라든지 대학원생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면 대답 잘 해줍니다. 그러면 그 구글 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혹시 지금 시간이 되니까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저 비대면 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실에서 소크라티브를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킵니다. PC를 통해서 문제를 뜨고 그다음에 번호 거기 방 번호가 있거든요. 방 번호를 알려주면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방 번호에 접속해서 문제 풉니다. 그리고 제가 스탑 누르면 그 결과가 제 페이지 나타나 그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지금 뭘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학생들의 점수가 그대로 엑셀 파일로 다운돼서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발 뭐 비대면으로 됐으니까 뭐 학생들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학생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면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만든 퀴즈가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 제가 퀴즈를 지난번에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풀기 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취소하고 여기 보시면 보내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내기 상태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링크 상태에서 여기 링크 있잖아요. 이걸 찍어가지고 아까 말하는 게시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게시판 링크를 누르면 그 문제가 따단 뜨고 문제 한 서너 개를 풀어야 풀면 그 결과가 저한테 또 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지금 이해했는지를 하는데 요걸 저도 저지만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학생들 한 60명이 돼요. 미리 책을 보라고 하고 문제 공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구글 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그러니까 구글 폼에 들어가면 설문지 원래 베이스로 만들어진 건데 놀랍게도 거기에 퀴즈나 어세스먼트라는 따로 만든 그런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대단한 그런 기술들이 주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크라티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적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옛날 그 기본 기술만 가지고 하겠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 효과적인 기술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적당히 계속해서 반영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이제 2020을 벗어나는, 코로나를 벗어나는 교수님들한테 지금 기대되는 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이 LMS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줌이라는 기술이 있고 실시간 화상 강의 합니다. 근데 이것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LMS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대 사항과 관련된 피드백을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 걸 올려도 좋고 남의 교수님 것도 이건 아주 좋아요. 짧은 것은 특히 OER로 오픈된 거라고 확인된 걸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활동들 아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일반 녹화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그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워포인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줌도 제가 금방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을 통해서 만든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 이게 너무나, 이건 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줌이 다른 종류의 것에 비해서 강력한 게 바로 이 줌 기능을 각각 개별 사용자들이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자기의 자료를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들 아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밑에 있는 요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화면에 있는 자료들을 공유시키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확인했지만 이건 중단이 됐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룹 토요 회의실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이 회의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의실 기능을 이용하면 그 학생이 20명이면 4명, 5명으로 랜덤하게 어사인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4명, 5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어사인하면 그 방에 가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다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매우 효과적으로 지금 그 여기 혹시 교수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교양 강좌 한 20명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영어로 디스커션 하라고 한 다음에 어사인하면 다섯 명이 지들끼리 거기서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서 한국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다른 때 수업보다 훨씬 더 자기들끼리 영어로 수사소통을 해서 아주 훌륭한 프랙티스가 된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루어진 디스커션 결과를 또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쓰니까 다른 어떤 종류의 기술보다도 때로는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보다도 그 영어 교육 수업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아주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이런 그 회의실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를 할 때 이런 AR 액티브 리스폰스 시스템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퀴즈 문항을 만들어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공유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스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구글에 폼이 있고요. 구글 닥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서 공유를 열어서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이제 그런 화면인데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공유된 자료들을 잘 사용하는 교수님과 그렇지 못한 게 두 부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유 문서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게 또 지금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문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드백 올릴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걸 어떤 거냐면 줌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별도로 문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면으로 공유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PC에다 열어놓고 학생들은 요 문서 공유된 화면에 작업을 하면서 거기 뭐 커서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실제 작업은 그 구글 닥스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이라고 해서 아직은 팁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여기 있는 교수님도 사용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제 거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와이파이로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안정되게 잘 되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그 웹캠이 따로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기 노트북에다 하게 돼 와이파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 상태에서 웹캠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좀 이제 어떤 그 학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웹캠을 다 하나씩 사줬어요. 그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제 PC에다 딱 거기 또 꼽아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톡톡히 그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노트북보다 안정적으로 PC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끊겨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요 태블릿 PC를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제 덤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잘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것은 바로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PDF 파일을 학생들이 과제물을 아래한 걸로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는 요청을 하면 아예 PDF 파일로 보내더라고요. 그럼 PDF 파일로 보내오면 그 파일에다가 제가 이렇게 add-on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add-on에는 학생들 과제물을 뭐 인쇄물로 내라, 인쇄물로 안 내면 제가 또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글을 쓴 다음에 주면 제가 또 흔적이 안 남으니까 그것도 복사를 해서 뭐 변환을 해서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 기술을 좀 활용하면. 그래서 PDF 파일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시연을 해드렸지만 제 거 노트북이나 PC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패드 똑같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다 놓고 다만 여기에 소리를 죽이는 기능이 있기도 위에 상단에 보면 그래서 소리를 죽인 다음에 하울링 효과만 안 나타나게 하면은 금방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능이 됩니다. 두 대를 활용하게 되고. 저는 이제 굿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매우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써야만 PDF 파일을 주석 다는 게 가능하거든요. PDF 자체에다가 우리가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석을 가능하게 했던 굿노트가 있게 되는데요. 그걸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지만 이 비대면 수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한 가지는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을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주의를 가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걸 보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 수업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 가지는 일방적인 렉처 자체에 대해서 어텐션 레벨이 떨어지거나 조금 교수님이 좀 우리와 좀 이렇게 상호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참여, 인게이지먼트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요구가 있고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만족도라든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비대면 수업도 충분히 면대면 대면 수업에 못지않게 학업 성취 효과를 지금의 기술적인 발전과 교수님들이 약간 노력하면 뭐 여전히 만나서 저도 좀 선호합니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저 일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오프라인이 지금 일상적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상화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걸 빨리 캐치업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 앞서가는 교수님이 되기를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많은 대학들이 이런 많은 노력을 한마디로 한다면 렉처, 칠판, 수업, 방법, 끝. 이게 아니라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블렌드해서 했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블렌딩해서 적절하게 제공해 준다. 이런 그런 디렉션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아까 사이사이 몇 교수님들이 좀 질문하셨지만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면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예, 또. 저는 처음에 법이라서 슬라이드 역할을 했다가 지금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바꾼 과정은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는 슬라이드 녹화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예.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다 쓰세요? 저 정도로 많이 하시면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쓰는 강의 자료는 실은 전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자료였습니다. 예. 그 자료 쓰시고, 줌은 이번에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디셨나라고 촬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미리 영상 자료를 준비하신 분은 참으로 좋고, 영상 자료 준비 안 하신 분은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예컨대 다음 주 수업이 3시간짜리다 그러면 20분에서 25분짜리 3개 정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책도 있고 다른 자료 보니까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뭐 더 하고 싶죠. 그러면 막 목소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한 20에서 25분짜리 3개 끝.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자료도 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네. 그게 제가 파일을 전화해서 올릴 때는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아, 예. 예, 예. 음원하고 목소리가 막 어쩔 때는 끊기고 그런 자로 해가지고 저도 막 그걸 너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저도 줌 쪽으로 이제 많이 음원 들려주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녹화 기능에서. 줌에서. 아니요. 그냥 그 PPT에서 녹화하는 거. 어휴, 그런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 그 연구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켜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제가 한번 그건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그런 종류의 장비를 가지고 할 때는 교수님의 어떤 음악과 관련된 건 당연히 이제 튕기는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도구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제가 녹화할 때 문제없이 되는데. 그걸 변화. 예. 네네, 맞습니다. 여기 CTL 담당자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과 다음에 또 CTL, ETL에 올리는 두 개의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녹화는 되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 저도 학생들한테 그 유튜브 영상 자료를 올릴 때 항상 막판에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변환하는 것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변환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컴퓨터의 성능하고도 좀 연관된다는 설도 좀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컴퓨터는 그게 빠르게 잘 되는데 이 좀 그런 컴퓨터는 이게 잘 안 된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연구원들하고 좀
CT로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에 최적화된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반드시 교수님들한테 안내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민희 선생님 그거 좀 적어놔요. 오케이. 네, 또. 예를 들어서 미네랄 스코어를 절대 20점이 넘지 않는다.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40점이 넘는 강의고 네. 게다가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는 렉처가 중심이 아니라 교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명을 줌을 타고 하면은 아무리 화면이 커도 제가 애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못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각 개별 그 교과목마다 특이한 그 점이 있어서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들을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특정 케이스, 특정 과목에 중심을 두어서 원론,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처럼 40명 강의에 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그래도 그룹 활동할 때 어떤 아까 같은 그런 회의실이라도 있으니까 훨씬 저는 아주 환상적이던데요. 일반 교실에서 회의 그룹 활동하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근데 애들이 아주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그룹 활동을 제가 녹화가 안 된다만요. 그게 혹시 그룹 활동 녹화 제가 들어갔을 때 녹화가 되던가? 뭐, 어쨌든 제가 움직여야 돼.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 방 자체는 녹화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그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뭐 애들 줘도 괜찮죠. 그 학습했던 결과를 이제 리포트 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 아, 예, 한 분만 더, 맞아요, 그러면. 그룹 활동을, 예, 지금은 온라인상에 사는 것은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또 뭐가 방법이 있을까요? 금방 교수님 말씀은 이제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것 말고도 뭐가 있느냐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게끔 어사인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 물론 이제 여전히 그 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아까 말하는 그 ETL상에서 그룹 방을 만들어 그 방에다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올릴 수 있게끔 하게끔 저는 그렇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ETL에 가보면 제 상단에 최상단에 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여기 한 20명 강의라서 그러긴 하지만 여기 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다섯 명이 네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이나 제가 이걸 최상단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게 올려놓으면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들도 자리를 올리고 모니터링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뭐 구글 닥스라든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제가 거기에 인비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ETL 상에서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서 그룹 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포트해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구글 닥스와 같은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 인비테이션 받아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아주 액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